안녕하세요. 생활 일본어회화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은 11강 코로나19 예방법에 대해서 일본어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코로나 하면서 그 정식 명칭이 코로나19라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19, 지금 유행하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어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는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한자부터 시작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신가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정식 명칭입니다. 네, 글자가 길지만 뭐 끊어서 읽어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신가타 있죠, 한자. 신가타, 신가타는 신형,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코로나. 코로나에 우리가 아는 그 코로나고요. 그다음에 위르스. 단어를 보시면 우이르스인데 위르스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위르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신가타 새로운, 코로나 위르스 바이러스. 새로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뜻으로 신가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으로 코로나19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코로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신가타 코로나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정식 명칭을 잘 익혀주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신가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배웠던 코로나19에 대한 표현이 위에 써있죠. 글씨가 길지만 앞에 한자 두 개, 그 다음 카타카나 일곱 자입니다. 그래서 신가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읽고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신가타 코로나 바이러스의 予防法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이번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을 한번 일본어로 표현해 본 거예요. 네, 뜻을 한번 보시면 신가타 코로나 바이러스의 予防法는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할 거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근데 1번부터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예방법은 다 위생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표현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돈이,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소돈이 데로토끼와 가나라즈 마스크를 쓰게마스. 예, 소돈이 데로토끼와 밖에 나갈 때는 이란 뜻입니다. 소돈은 밖, 외부를 뜻하고요. 밖으로 데로토끼, 토끼와는 뭐뭐 할 때에는, 그래서 나갈 때에는 가나라즈 반드시 라는 뜻입니다. 가나라즈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마스. 네, 마스크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마스크를 하다는 마스크를 쓰게루예요. 거기에서 이제 마스형 정중한 표현으로 쓰게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게마스, 그럼 마스크를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소토니 데루 토끼와 가나라즈 마스크를 쓰게마스. 예, 이 표현.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씁니다. 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 한번 유념해서 보세요. 마스크를 쓰게마스. 네, 마스크를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 자, 그러면 마스크를 그냥 쓰는 거는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돼요? 이 그림처럼 네, 끝까지 가리고 눈만 나오게 쓰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타다시 마스크노 착요 라고 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그 착용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타다시 마스크노 착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 이란 뜻이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 자, 하나 또 구지노 요호오 각지스니 오이마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코를 나타냅니다. 코, 하나 또 코와 구지는 입이죠. 입,
양쪽을 각그지츠니 각그지츠니 확실하게 오이마스 덮었습니다. 덮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마스크를 대충 쓰면 안 되고 코와 입 양쪽을 확실하게 덮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자, 밑에 문장을 보시면 하나 마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코를 나타내는 하나가 있죠. 하나 마스크입니다. 하나 마스크는 코가 보이게 쓰는 마스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턱스크가 되겠죠. 네, 이렇게 아래쪽만 가리고 마스크를 쓰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 마스크와 다메데스, 안 됩니다. 다메는 안 됨, 금지사항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다메데스는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마스크와 턱스크는 다메데스,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또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구지노 료호 오 각그지츠니 오이마스. 네, 각그지츠니 오이마스.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스크와 다메데스, 턱스크는 안 됩니다. 이젠 두 번째 예방법입니다. 소토카라 카에테 키타라 수구니 테아라이 또 우가이오 시마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소토카라, 자, 우리 까라 배웠죠. 까라 앞에서부터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배웠는데 뭐뭐에서부터 뭐뭐 때문에 뭐뭐 한 후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뭐에서부터, 그러니까 소토카라 밖에서부터, 카에테 키타라 돌아오면, 밖에서 돌아오면 스구니, 스구니는 바로 라는 뜻이에요. 바로 테아라이, 네, 여기 테아라이는 손 씻기, 그 다음에 우가이는 가글을 나타냅니다. 입헹굼. 예, 그래서 테아라이 또 우가이요 손 씻기와 가글을 시마스 합니다. 네, 지금 앞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네, 밖에서 돌아오면 손 씻기와 네, 입헹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토가라 카에테 키타라 스구니 테아라이 또 우가이오 시마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테아라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우가이 이제 각을 하는 내용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를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이제 손을 씻을 때 이제 손 씻는 모습 보이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비누를 이용해서. 그걸 보시면 이 빨간색 글씨입니다. 테와, 손은 테와, 손은 세켄데, 세켄데는 비누를 나타내요. 비누, 비누를 세켄이라고 합니다. 세켄데 비누로 테네니 꼼꼼히, 네, 꼼꼼히 씻으셔야 되죠. 아라이마쇼, 씻읍시다 라는 뜻이에요. 네, 이런 위생용품들을 이용해서 테와 세켄데 테네니 아라이마쇼, 자,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읍시다 라고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위생용품 있죠. 여기 세켄이고요. 이게 지금 그 가글이에요. 우가이하는 가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지금 글자가 긴 카타카나인데요. 보시면 끊어서 읽어보시면 소샤르, 여기까지가 소샤르, 사회적 디스턴스, 네, 거리두기. 네, 소셜 디스턴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소셜 디스턴스 오 시마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우리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처음에는 마스크 하나 또 구지노 료호 양쪽을 확실히 카크지즈니 오이마스.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마스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네, 손 씻기, 그 다음에 우가이, 테아라이에 또 우가이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소셜 디스턴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까지가 코로나 예방법에서 중요한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시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 표현들을 이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